한 달에 한 번 진천을 하드캐리하러 찾아오는 그 남자, 저 영재 리얼리 진짜 찐찐 친한 친구 누구죠? What's up, man? It's your boy, Bam Bam. Let's do this. It's your 제주기라 불러서 어디 가도 분위기가 하여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과열. 가슴의 영재 친한 친구 솔 2부 시작했고요. 월간 뱀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처럼 찾아온 분입니다. 비주얼은 말라깽이 산타지만 선물 다 퍼줄 것 같은 인심 좋은 뱀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말라깽이상 이제 말랐다고 하는 거죠. 네. 예스. 어쩜 이렇게 선물같이 딱 맞춰왔어요. 아, 우리 약속했잖아요 저번에. 아. 네. 시간 찾아서 와야죠. 우리. 원래 유겸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유겸이 연락 왔었는데 유겸 씨가 스케줄이 안 되나 봐요. 아, 아쉽네요. 네. 아쉽게도 오늘 뱀뱀 씨만 찾아왔는데. 좋아요. 나중에 괜찮아. 다 같이 와요. Yes sir. 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이렇게 특별한 날 함께 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일단 지금 솔직히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달인데? 한 달이요? 한 달 됐는데? 일단 저는 이제 똑같이 계속 그 한국에서 뭐 방송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 아마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그 사이에 몇 개는 이제 나갔을 거예요, 방송 촬영한 것들이.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콘텐츠들 지켜봐 주세요. 선물 많이 퍼주고 있었네. 네, 네? 선물 많이 퍼주고 선물요? 있었다. 예스. 예. 근데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나요 혹시? 저 기다리는 편이죠. 제 집 오면 항상 이쯤이면 11월 중순부터 이제 트리 해놓기 시작하잖아요. 아, 네. 지금은 좀 뭐 해져 있어요? 지금 네, 돼 있죠. 오. 돼 있는지 거의 두 달 돼가요. 크리스마스 좀 오래 보고 싶은 너무 오래 느낌이라. 그럼 한 10월부터 한 거예요? 10월 말, 11월 초 그쯤 했어요. 그럼 뭔가 가세븐 활동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파티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우리 뭐 한 거 있어? 사실 이쯤에 저희는 이제 연말 무대를 했어요. 연말 무대 맞아요. 아, 준비 이쯤이면 이제 가요대전 그 SBS인가? 아, 그때가 그 가요대전인 것 같아요. 25일 항상 가요대전? 이쯤. 맞아요. 거기서 하고 이제 또 맨날 연습실에 있고. 맞아요. 가요 뭐 대제전 이제 31일날 이제 맞아, MBC에서 맞아. 마지막 하는 거 그거 하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사실 보면 태국은 덥잖아요 지금도. 네 맞아요. 막 사실 덥나?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 그래도 엄청까지는 아니에요. 밤에 그래도 한 뭐 21도? 밤에 21도 적당한 시원하네 그냥.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 때 태국은 어때요 그러면? 그래도 막 저희 백화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대부분 야외라서 네. 트리 엄청 크게 세우긴 해요. 그리고 좀 좋은 백화점 가면 이제 가짜 눈도 막 내리고 거품으로. 진짜로? 진짜 알아요. 예. 아, 가짜 눈도 내려줘요? 예, 내려주고 그래요. 아, 약간 그 크리스마스 느낌 나라고? 느낌 나게. 좀 신기하긴 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친친에 초등학생 청취자들 많거든요. 초등학생? 네. 진짜? 엘리멘터리 스쿨. 와 대박. 엄청 많아요. 아 그래, 저 최근에 네. 제가 무슨 잡지 하나 찍었거든요. 네. 한국 거. 네. 근데 거기 디렉터 분이 네. 맨날 퇴근할 때 딱 친친 생방송 하는 시간이라 네. 맨날 듣고 퇴근을 한대. 진짜로? 그래서 나 그 생각했지. 친친 대박이야. 그분이 한 30대 중반이거든. 아 진짜로요? 여자분인데 근데 네. 우리 팬도 아니야. 근데 맨날 듣는데. 진짜로? 그래서 듣고 되게 뿌듯했어. 그분 대신. 이름이 뭔데요? 그분이요? 그러게요. 아니 진짜 이름이라도 알아와야죠. 잡지를 찍었는데. 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먼저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놀랬어. 괜히 기분이 좋네요. 뿌듯하네. 맞아, 맞아. 하는 의미가 더, 더 당연히 있었네. 있죠.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네. 뭔가 어릴 때 막 산타 선물 이런 거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요? 뭐 진짜 산타는 아니지만 아니 산타예요. 얘네보다 산타를 그닥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어서. 언제까지 믿었어요? 지금 거의 애초부터 안 믿긴 했었어. 오히려 산타보다 막 이 빠지면 이게 베개 밑에 넣으면 이제 뭐 다음날 동전이 되고 그런 거 믿었어. 아 약간 그런 미신인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짠하고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네. 받고 싶은 게 있나요? 만약 산타가 있다면. 산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받고 싶은 거. 저는 뭐 상품권 이런 거 같아요. 상품권. 진짜 현실적이다. 백화점 상품권.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아니면 뭐 비타민들 이런 비타민 한 세트로 왔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사.
영재 형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뭐 비슷해요. 저도 약간 그쵸. 뭐 상표 이거 어때? 상품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1년치 비타민 쿠폰이라던가.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거.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네, 우리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응원하면서. 응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월간 뱀뱀 한번 시작해 볼게요. Yep.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드립니다. 친친 연애 고백단. 어?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뭐 고백할 네. 용기도 생기고 왠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뭔가 올해도 솔로 탈출에 실패하고 짝사랑으로 마음 졸이는 친친 가족들이 많거든요.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뱀뱀 씨와 제가 대신 마음을 고백해 볼 거예요. 아, 네. 진짜 고백해 주는 건가?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에, 에. 누구누구가 뭐 좋아한대요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자신 있죠? 저 뭐 대신해주는 거면 괜찮죠. 대신해주는 거 사실. 그리고 올해 환승연애 패널로 활약 많이 했잖아요. 연애 상담이나 조언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건 약간 제 기준에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네. 네. 근데 연애 상담은 원래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저는. 왜요? 남 연애에 끼는 건 좀 찝찝하잖아요. 언제 찝찝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 막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나도 뭔가 책임감 있는 것 같고 막.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약간 상담이 오면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현실적이에요? 아니면은 좀 꿈을 실어주고 싶어요? 직설적이면서 현실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열린 마음. 네, 네. 그래도 좀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네네네. 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 만큼. 아, 크리스마스니까요. 또 오늘은 뱀뱀 씨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듣고 싶은 신청곡을 좀 가져왔는데 yeah. 먼저 뱀뱀 씨 신청곡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고 왔어요? 저는 일단 오케이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저는 자이언티 선배님의 눈. 눈. 뭔지 알죠? 네. 이문세 분이랑 같이 하는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올까요? 스케스케. 자이언티 피처링 이문세의 눈까지 듣고 왔고요. 이 노래 평소에 자주 들어요, 지금? 겨울이면 항상 듣죠. 아, 요맘때쯤에. 약간 그 벚꽃 엔딩처럼. 아, 벚꽃 엔딩처럼. 네, 이거 눈 엔딩. 연금송이네요, 이것도 크리스마스에.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월간 뱀뱀 친친 연애 고백단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에게 첫 번째 고민 사연을 보내준 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사연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Let's go. 자, 갑니다. 셋, 넷. 저는 지금 9년지기 친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그리고 재작년에 잠깐 사귀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저런 오해로 친구로 남게 됐지만 제 마음은 친구가 될 수 없었나 봐요. 내년 2월 1일에 그 친구가 제대를 하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제 마음 티 안 내고 잘 만날 수 있겠죠? 저희의 연애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줬어요. 와. 자, 뱀뱀 씨 이해했어요? 네. 자, 일단 다시 설명해주면 9년지기 친구인데 두 번 잠깐 사귀었고 친구로 남기로는 했지만 여자분이 아직 짝사랑하고 있고 제대를 하는 내년 2월에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사연만 딱 봤을 땐 이 커플 잘 될 확률 있나요? 근데 이게 이미 사귄 것도 있어서 네. 희망 없지 않지 않을까요? 희망 없지 않지 않다. 희망은 있는 거죠. 희망은 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 연결해놨어요. 진짜? 네,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 영재고요. 그리고 저 뱀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기본적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20대 닉네임 쏘입니다. 요. 자, 보면 9년간 짝사랑 중인데 네. 그 친구가 왜 좋나요, 쏘님? 그 친구가 사귈 때는 저를 이성으로서 또 좋아해주고 네. 다시 친구가 됐을 때는 또 친구로서 저를 좋아해줘서 그런지 네. 저도 모르게 연락이 오면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는데도 신경이 쓰이는 거 보면 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사귀었었잖아요, 그래도. 네. 그게 왜 헤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학생 때여서 그랬던 것 같고. 잘 몰라서?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저는 그 친구가 공부해야 한다 해서 괜히 연락하면 방해될까봐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전화를 더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할까봐 안 해서 서로 연락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오해가 좀 있구나 어느 정도. 근데 약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싸워서 헤어진 건 아니니까. 그니까. 뭔가 헤어진 후에도 그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친구로 남아서 그냥 친구로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야, 네. 이거는 솔직히 이건... 아직도 연락 받고 있는 거면 둘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 내가 남자였으면 진짜 싫었으면 애초에 연락 차단했어.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거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는 하는 거면.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제대 2월 1일에 이제 제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대에 맞아. 계시고. 네. 제대하자마자 그냥 거기서 다시 딱 고백하면 되지 않나? 로맨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 네. 그냥 만약에 요번에도 네. 그 친구가 진짜 친구로서도 좋은 사람인데 네. 괜히 제가 좋아하는 게 티나서 어색해지면 이번에는 진짜 그냥 끝일 것 같아가지고 친구라도 못 될까봐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친구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무서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이번에 만나면 이제 다시 안 헤어지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부터 헤어지면 이제 끝인데 그 생각이 들면 약간 안 헤어진 생각으로 만나야 더 오래 가고 더 서로가 안 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남자분은 뭔가 티 안 나요? 약간 뭐 좋아하는 거? 약간 쏘님한테? 그 친구랑 연락 그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연락하면서 느낀 거로는 항상 한결같아가지고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약간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요? 정말 그냥 친구 사이로 야, 나 이제 나가는데 나랑 놀아줄 거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야, 저건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지. 뭔 친구야. 저건 친구가 아니에요. 와우. 이거는 있잖아요. 그건 이미 신호를 보내주신 건데. 이제 또 이런 오해가 생기겠네. 왜냐면 서로 지금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지. 이제 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사귀어주고 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쏘님이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거를 또 배려하면서 서로 이제 괜한 걸로 배려를 하다가 오해가 생기는 거지. 에. 내가 볼 땐 이거 뭐야 2월 1일에 그냥 고백하면 이거 돼. 바로 이거 돼. 이제 그 제대하는 거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맞아요. 나오자마자 이제 갈 건가요 쏘님?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제대하고 자취 자리 잡고 나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나기로 잡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인 사이의 만남을 말하는 건가요? 아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를 왜 가? 둘이? 친구끼리 둘이 가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도 그냥 계속 우리 롯데월드 가자. 그 친구들끼리 같이 가자인데 너는 선택권 없어. 너는 무조건 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그냥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 왜냐면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사귀고 뭐 약간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그 남자애가 나쁜 거야. 맞아요. 이거는 네. 진짜 다 설레게 해놓고 나를 이게 했잖아. 이거 고소해야 돼. 그치. 이거 안 하면 고소해야 돼. 네. 근데 계속 서로 이렇게 애매하고 감정도 막 애매하면 그냥 제대로 얘기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 아예 진짜 이제 친구로 지내자든지. 맞아. 네.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뱀뱀 씨가 제가 20대 남자입니다. 그렇죠. 좀 뭔가 고민이 풀렸나요? 좀 후반인데요, 그래도. 네,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네.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설팅이죠? 만나보고 네. 정말 이 마음 못 숨기겠다 싶으면 고백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확률이 높다. 나는 네. 이 라디오 그 저장해가지고 틀어. 주는 것도 좋겠어. 맞아요. 이만큼 신경 썼다 나는. 맞아요.
그래도 네. 사실 남자분이 군대에 있어서 못 듣겠지만 뭐 이 다음에 진짜 다시 듣기로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쵸. 끝으로 네. 음성평은지 한번 남겨보실래요? 아, 네. 친구야,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우리 인연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남은 군대 생활 힘내. 요! 네, 이거는 진짜 남자분 안 해주면 진짜 나쁜 거야. 그렇죠. 나쁜 거야. 이거. 먼저 해바라기네. 좋습니다. 네. 그 이뤄지길 바래요. 네, 진짜 이뤄지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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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바이바이.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꼭 찾아오길 저희도 한번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남자분도 이게 마음이 있으니까 연락도 하고 그러지. 그쵸. 마음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분명 네.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과 잘 뱀뱀 씨와 연애 고백단 사연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다음 비비. 사연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네. Let's go. 야, 비지 좋다. 네.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때 혼자 사랑했던, 좋아했던 첫사랑 남자 동창에게 톡방에서 사실은 나 너 좋아했었어 라고 장남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그 친구 생일도 축하할 겸 크리스마스인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저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네, 오래전 첫사랑에게 사실 나 너 좋아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뱀뱀씨가 이런 고백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진짜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몇 살인데요? 그 얼마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기간이 지금 보니까 40대이신 것 같아요. 오, 엄청 오래됐네. 그래도 뭐 오래는 됐네요. 저는 일단 좀 놀랄 것 같아요. 놀랄 것 같고 네. 뭐 초등학교 때였는데 네. 이제 다 어른이 돼 가는데 그렇죠. 아직도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내일 남자분과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조언도 해드릴게요.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달지 선배님 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잘 듣고 아시네요. 있어요. 네. 아가새인가요? 네. 아닌가 봐요. 아, 네. 자기소개 좀 간단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Y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하신 건가요, Y씨?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오래전에 그 동창회에서 한 번 봤던 친구인데요. 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을 한 연달아 한 2, 3년을 했었어요. 오. 그리고 제가 부반장을 하고 그 친구가 반장? 네, 제가 부반장을 하고 그 친구가 남자 부반장이었나 아. 아니면 총무부장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요. 네. 제가 조금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너무너무 그 딱 한 번 본 그 기억이 너무너무 잘 자랐더라고요. 잘 자랐다. 혼남으로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변했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남자분 반응이 어땠어요, 와이님? 제가 고백했을 때요? 네, 톡방에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때 이야기하지 이러면서. 아~ 네네. 근데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네, 오래됐어요. 그러면 와이님은 계속 기다려왔어요? 한 번도 연애 안 하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네네네.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고 네. 제가 서울에 오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네. 한번 이렇게 연수 가서 연락이 돼가지고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못 보고 네. 그리고 저도 뭐 일도 바빴고 또 다른 인연이 또 있었고 해서 그쵸. 서서히 이렇게 가끔씩 연락 주고 받다가 이렇게 연락도 끊겼었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약간 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내일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거예요? 네네. 아~ 어디서 만나는 거죠? 그... 너무 떨려요. 네. 달디. 그러면 남자분이 그 부산으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네, 부산이 집이라서. 그 정도면 네. 완전. 그럼 부산 어디서 만나시나요?
북한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서 아, 딱 네. 좋은 데에서 가서 네 아마 누가,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나요? 그냥 제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온 게 만나자 보러 가는 거지. 네네 얼굴 한번 보자고. 네,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줘 막 이렇게. 봐야지. 네. 가장 고민되는 건 뭐예요? 만나기 전에 약간. 제가 네. 전화나 문자 같은 거는 되게 오바해서 막 이렇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상 만나면 친해지면 되게 이렇게 애교도 많고 막 그런데 장난기도 많고 이랬는데 네. 이렇게 조금 좋아하거나 조금 처음 보면 약간 낯가린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혼자서 네. 얼굴도 빨개 치고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혼자서 막 실수하면 어떨까? 뭐 이런 조바심 걱정 같은 거를 미리 많이 해가지고 네.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두 분께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얼굴은 약간 20대 이후에 처음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그래요. 아마.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네. 그러면 솔직히 오랜만에 보면 그 어색함도 좀 설레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처음에 유지하다가요. 밥 먹고 편해지려면 이제 서로 회 먹으면 소주도 좀 들어가고 하면 네. 이제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네. 어색한 걸 못 참아서 혼자서 어색한 자리에 가면 분위기 막 띄우려고 동성 친구들끼리도 여자친구들끼리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만나서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야 되는데 친해지면 좀 약간 4차원 분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상은 없지 않을까요? 그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약간 스위트하게 얌전하게 있어야 돼. 얌전하게 막 좀 웃기고 분위기 좀 막 타게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약간 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뭘 하든 간에 약간 조작되지 않는 모습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잘 돼가지고 막 사귀고 뭐 결혼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설레요.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가장 네.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남자분 입장에서도 얘가 이랬었 아니면 원래 이랬었구나 뭐 알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구나 하는 모습에 약간 더 설렐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그쵸. 있고 약간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에 가서 본인한테 가장 솔직해지면 그 남자분도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네. 근데 대화 같은 거는 제가 막 주도해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쵸, 왜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분의 성격을 모르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말이 없는 성격이다 하면은 이제 와이님이 네. 그렇게 해주면은 전 굉장히 네. 편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더 이제 내 속마음도 더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뭐 회에 소주 한 잔 들어가면 더 속마음도 얘기하면서 네.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저 사실 너무 팬이거든요. 아유 감사해요. 네, 늘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돌 프로니까. 조금 어떨까 선입견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달달하면서도 훈훈하고 너무너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너무 힐링되는 라디오 DJ이신 것 같아서 달디어의 매력에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뱀뱀 씨한테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뱀뱀님 그 예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입담도 좋으시고 외모도 너무너무 수려하시고 뱀뱀님 너무너무 팬이에요. 네. 갓세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한테 하는 그 이제 메시지 남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맞아. 그 네. 남자분한테 음성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네. 네. 그 친구가 이니셜 K거든요. K. 네. 네. K에게 오래전부터 진중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호감이 있었는데 혼자 조용히 쭉 좋아했었거든.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그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옛 추억도 많이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자. 진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네. 네. 꼭 들려주세요. 네. 결혼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안 그래도 인사드리고 싶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시는 일에 꽃길만 걸으시길 솔매로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만나고 오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네, 아우 유쾌하시네.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니까 이 커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변 씨? 저는 솔직히 첫사랑은요, 그대로 두는 게 좋고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좋다.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끝까지 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진짜 꼭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다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올인. 약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선물로 저희 2인 영화 예매권 드릴 테니까 가서 재밌게 보셔야 합니다. 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노래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올게요. 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왔고요. 친친 연애 고백단 문자 보내준 분들도 많아서 문자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네. 뱀뱀 씨가 읽어볼래요, 이번에? 네, 있습니다. 테리테리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뭘 좋아할지 도와주세요. 와, 직접 하면 그 남자분 진짜 진짜 승리야. 맞아. 진짜 이게 직접 하는 거면 진짜 남자분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기분 그쵸. 좋은 일이니까 네. 근데 뭐 앞으로 미래 얘기가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프로포즈 원래 약간 거면? 프로포즈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결혼을 정해놓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근데 사실 프로포즈부터 하고 이게 결혼이 돼야 약간 그러니까 좀 거절 당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네 제대로 얘기하고 상황 파악하면서요 기다릴지 아니면 직접 할지 네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쵸. 먼저 프로포즈 해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약간 타이밍을 늦는 거 보고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니면 뭐 기다려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직접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직접 하면 너무 부럽죠. 맞아. 네. 네. 그리고 또 알바트로스님이요. 네. 그냥 여자 사람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딴 남자랑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고 소개팅 한다고 할 땐 짜증이 치솟아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인가요? 어떻게 제 마음을 확인해 보죠? 아 이거 알면서도 그냥 보내는 거야.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 보냐고요? 어떻게 확인해? 그 소개팅 간다고 한 거 가라고 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럼 알 거 아니에요. 아주 질투에 아주 불타올라서 네. 이제 네. 화가 더 난다. 그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이지.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는.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좋습니다. 어떻게든 네. 확인해봐요. 네, 저 그냥 좋아한다고 해. 그러니까 인정해요. 짜증내지 말고 착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줘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사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전해 주다 보니까 벌써 네. 뱀뱀 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죠? 금방 가긴 해요. 금방 가요. 평소에 팬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되게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청취자분들이랑 이게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금방 가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오늘 올해 마지막 그 방송이네요. 저한테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니 그 친친에서 아 친친에서 예. 마지막 아 나 깜짝아 아 설마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뱀뱀씨와 함께한 오늘 방송은 친친이 끝난 후에 봉춘 라디오에 올라가니까 좋아요도 네. 누르고 다시 보기도 꼭 해주시고 봉춘? 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친친 청취자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 네 좋은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고요.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고요. 네, 부자가 되고 로또 당첨되고 남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 없으면 내년 생겼으면 좋겠고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생겼으면 좋겠고 맞아요. 당장 내일 네 당장 내일 바로 생기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내년에 또 친친해서 뱀뱀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봐요. 만날 거니까 뱀뱀 씨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크리스마스 뭐 안 하죠? 저는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저 슬슬 이제 해외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슬슬 해외 나가야 네, 곧 나가야 돼서 네. 해외 자주 나가니까 네네네네. 건강 잘 챙기고 네네. 항상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네. 내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봐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고 뱀뱀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뱀뱀의 멜팅 드릴게요. 아, 이 노래 이야 좋아요? 아니요. 왜요? 아, 전 좋아요. 좋은데 네, 왜요? 근데 제가 자주 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OST이다 보니 그럼 바로 들어야겠네. 알겠습니다. 네, 뱀뱀의 멜팅 네.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 산에 맞선 OST Let's get it Go go